알려주십시오. 네, 질의 시작하겠습니다. 황영철 의원입니다. 김기춘 시장님. 그 대통령 코디 이제 뭐 헤어라든지 이 네. 코디하는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죠? 모르겠습니다. 그걸 모르세요, 비서실장님이? 네, 모릅니다. 아, 참 딱하네. 이게 또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. 지금 이 미용사 오늘 어제 보도된 미용사 헤어 정성주 씨가 알고 계시죠? 모릅니다. 모르십니까? 네. 아, 제가 지금 오늘 급히 받아본 자료에는 이 대통령 비서실 표준 근로 계약서라는 걸 받았어요. 이 정성주 씨가 계약직으로 헤어로 계약직으로 계약을 맺는데 임명자가 김기춘 비서실장이에요. 네? 아마도 그 저 하급 직원들이나 네. 이 또 이 식당이나 이런 데 일하는 분들을 자 그러면 가능성...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. 저는 비서관... 정말 이해가 안 돼요, 시청님. 네. 이 헤어 담당자는 거의 매일같이 이 대통령의 헤어를 담당합니다. 그렇죠? 그렇지 않아요? 뭐 하여튼 그거는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. 네. 아, 참... 그 총무비서관실에서 네. 네. 해가지고 아마 명의는 제 이름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 헤어 담당자 말고도 옆에서 코디를 담당하는 다른 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? 네, 모릅니다. 모르셔서 읽어나니까 어떻게 질문을 해도 나올 게 없겠네요. 아니, 우리 황 의원님 제가 네. 그 알면서 거짓말하지 네. 않습니다. 네. 자, 다시 한번 그럼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헤어라고 이 구분을 지어서 계약을 한 걸로 봐서는 메이크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글쎄요. 뭐 하여튼 제가 잘 모르는 일이 돼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. 예. 어쨌든 어저께 아, 이 두 사람 어떻게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. 대통령의 메이크업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을 위해 두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 자료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통령이 어디 이제 바깥에 외부에 나가실 땐 헤어와 메이크업을 두 개를 다 한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정성주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한 분이 더 같이 들어가셨 그 당일날 같이 들어가셨더라고요. 두 분이. 근데 이 정매주 씨라고 아세요? 정매주? 모르죠? 모릅니다. 뭐 다 모르신다 그러시니까 뭐 물어봐도 소용이 없을 아니, 것 같아요. 정말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드린 예. 겁니다. 네. 우리 시장님 최필립 이사장 잘 아시죠? 잘 알기보다는 그분은 압니다. 일본에 그 면역 치료하러 가셨잖아요. 네. 그때 일본의 그 일본 차움 병원의 소개를 누구를 통해서 받으셨죠? 차움 병원에서 소개받았습니다. 아, 병원을 통해서 네, 받았습니까? 병원에서 거기 가면은 예.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네. 그러면 특별하게 이 차움 병원 이외의 분으로부터 이 병원을 추천받거나 하진 않았습니까? 없습니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고영태 씨에게 질문 드릴까요? 네. 오전 질의에서 대통령에게 가방하고 또 100여벌에 가까운 옷을 만들어서 줬다. 네. 그렇게 하셨죠? 네. 그러면 이 옷과 가방의 구입 비용을 다 최순실 씨로부터 받았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가방의 경우에 있어서 네. 대통령이 이제 쓰고 난 이후에 최순실 씨가 이 가방을 바깥으로 가져 나오거나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? 네, 그런 건 보지 못했습니다. 보통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코디가 필요한 사람들,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걸 협찬을 받잖아요. 네, 네. 그죠? 그래서 잠깐 쓰게 하고 다시 돌려받고 하는 형태.
그런 형태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이제 가방에 한번 들어가면 가방을 예. 여러 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. 하나 뭐 한 디자인에 한 개 아니면 한 컬러에 한 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네. 그거를 뭐 바깥으로 빼서 돌리고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그 고영태 증인의 말로만 봐도 최소 3천만 원이고요. 가방은 1,500만 원. 이게 도매가인 거예요. 네. 그죠? 네. 뭐 시중가로 따지면 뭐 더 하겠지만. 네. 그러면 4,500만 원에 해당하는 옷과 가방이 대통령께 간 거죠. 네.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옷과 가방에 단 한 푼도 지출한 사실이 없다 그래요. 저는 이제 최순실 씨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요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자기 개인 비용으로 돈을 주는 것 같습니까? 아니면은 청와대로부터 누군가가 대신 이걸 지불하는 것 같습니까? 그 개인 지갑에서 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네.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셨고 항상 네. 영수증을 드리면 그거에 맞는 계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. 네. 저희는 개인 돈으로 주는 것 네,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? 네, 네. 예? 전혀 공적인 비용이 아니라. 네. 이 사실로 보더라도 최순실 씨가 결국은 사인이 대통령에게 요 사실만 보더라도 고영태 씨와 관련된 것만 보더라도 4,500만 원에 가까운 뇌물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그냥 만들어달라는 것만 열심히 만들어드렸고요. 예.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 생각까지는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적어도 대통령은 굉장히 이 코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쓰시는 가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 국가비용으로 얼마든지 그런데 전혀 청와대에서 지출한 바가 없고 결국은 최순실 개인이 구입해서 대통령에게 상납하고 그 상납의 대가들이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게 되는 그런 뇌물로서 작용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. 예,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위원님들께 공지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방송이 중계되고 있는 관계로